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남구에 사는 신창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이 왔는데 신을 못 받았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무당이 있었고요. 엄마는 철학으로만 했었어요. 어디 가서 점집을 가서 보든 뭐하든 다 신이라고만 얘기해요. 신이라고 얘기하고 할배가 꽉 찼다 얘기하고 너무 죽겠습니다. 모욕탕에서도 다 보이고 저 화장실에서도 이상한 물체, 이상한 저기 여자애들이 물체가 보이고요. 방도가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 방도가. 제가 이쪽에 앉아있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여요. 이 방도 안에. 지금도 앉아있어요. 여기 목 해갖고. 아, 지금도요? 예, 지금도 있어요. 이사 얘네들은 대화는 안 되고요. 저만 얘기해. 너 왜, 너희들 왜 내 괴롭히는데? 귀신이면 가라. 왜 이, 나한테 와서 괴롭히노? 진짜 답답해서 내가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 요거하고 다 엄마 거예요, 이게. 다 절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엄마가, 엄마도 법당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하여튼 요 주변에서만 제가 맴돌아요. 요 주변에서만. 거실에서? 네. 그러면은 아드님 계시는 방이 이쪽 방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물건이 있는 예, 방이고 네, 물건 있는 방이고 저는 거실에서만 생활해요. 저쪽 방은요? 이쪽 방은 그냥 막 창고 매트로 쓰고요. 그러면 뭐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 그죠? 예. 그냥 일단 화장실에서 예. 계속 여자가 보이고 보이고 예. 밥만 먹으면 누워야 되고 예. 밥, 뭐, 뭘 하면 또 누워야 되고 예. 24시에 막 눕고 자고 예. 또 이 집이 싫은데 나가기는 싫고 예. 이 집 이사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내가 뭐 제대로 나간 적이 없어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랬어? 네. 반가워요. 네. 힘들었겠다? 네. 어? 많이 힘들었겠네. 왜 울어? 어? 괜찮아.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찾아보고 어? 해결 좀 찾으면 되지. 장희 씨를 보면 네. 우리 같은 제자야. 네. 집안 내력을 봐도 그렇고 자기 뒤에 계시는 조상이든 영적인 존재를 봐도 엄청 공을 많이 들이던 집이고 이 집은 무속인도 나왔고 스님 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럼 외갓집에는 다 무당이 안 났어? 할머니가. 그래 여기는 벌써 할머니가 방울 들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네가 신기가 없었던 게 아니야. 신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방황을 많이 했을 터이고 그러니 너가 제자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많이 받아. 너를 보면 어차피 네가 여자이지만 남자 같은 사주를 태어나다 보니 너 고집도 되게 세고 네 맞아요. 자존심도 좀 세요. 눈으로 봐야 믿지. 네가 아니라면 네 끝까지도 아니야. 네. 그럼 너도 신기가 있다 보니 신감을 이렇게 갖고 태어나다 보니 엄마나 아버지나 있어도 니하고 합의가 없는 거야. 네, 너희 집은 삼각관계를 계속 이루는 거야. 네, 뜻이 안 맞아. 네. 근데 너 뒤에 남자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19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렇게 집안 내력에서 네. 신감으로 내려오고 네. 너 사주도 제자는 분명해. 네. 근데 네 형제인지 네. 우리 젊은 남자가 계속 너를 따라다녀. 네, 오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19살 때. 그래서 오빠는 너가 불쌍하다고 네. 지켜주자고 왔지만 네. 오빠는 힘이 없다. 네. 항상 꿈에 나타나면 장군 옷을 입고 나타나요. 다 못 살은 게 한이 되고 원이 되어서 네. 네가 불쌍하고 네. 네가 힘들어 하니까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오빠의 보도 못 풀리고 네. 엄마 아빠가 그만큼 공 들이고 하는데 오빠는 왜 일찍이 급살같이 갔을까? 오빠는 태권도 시합을 나는데 급수를 따면 그러니까 네. 운동하는 사람 그럼 다 네. 죽잖아. 네. 그럼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왜 오빠의 운대에 그렇게 맞았을까?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공덕을 드리는데 공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첫째는 명이 없으니까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공을 드리는 거야. 예. 어쩌다 보니 주력이 이쪽은 스님이 나게 되고 엄마 집은 무당을 했었으나 이 줄을 못 찾으니까 그게 신파벌이라 해. 조상파벌이고 그러면 여기서 신벌이 내려오는 거야. 그게 너한테는 신벌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말문이 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점은 잘 맞아. 네 예감 정확해. 네. 제가 저럴 것 같으면 정확하지만 어떤 데는 헛다리를 짚는 거야 너도. 네. 그래서 꿈에 선몽을 받을 때도 있고 네, 예감으로 육감으로 네. 초기라지 네. 다 봤지만 그게 자꾸 흐려지는 거야. 네가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예감이 대단히 좀 빨랐을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남을 해결해주거나 그건 못하지만 네. 어떻게 될 것 같애라고는 네가 말을 해. 네.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네. 근데 네가 시집을 왔지. 네. 그럼 시댁이 있겠지. 네. 네가 지금 친정과 사이에 네. 또 시댁의 조상도 너한테 오는 거야. 네. 근데 왜 네가 시댁 친정에서도 이 줄이 안 풀리다 보니 네. 네가 아들을 두잖아. 네. 뭐 신랑하고는 안 살아도 그럼 이 집 조상에서도 너한테 계속 아들을 지키라고 너를 계속 때린다 이렇게. 네. 그래서 몸이 아픈 거야. 네. 근데 장희 씨는 네. 첫째는 제자야. 네. 신감을 이미 다 내렸었어. 신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네. 무당을 한다를 떠나서 네. 어떤 신이 나한테 오시는지. 그럼 신이 오시면 조상도 계시겠지. 허주신도 계신단 말이야. 이게 전혀 가리가 안 잡히다 보니까 네. 네가 어떤 데는 신한테 치고 네. 어떤 데는 허주신이 네한테 와서 네. 신이냐. 네 몸을 빌리고 네 모든 몸을 빌려서 행동을 하니까 네가 어떤 데는 미친 것 같아. 네. 신창희 씨 같은 경우는 신을 받아야 됩니다. 신을 안 받고 조금은 막아줄 수 있고 피해는 갈 수 있겠지만 계속 몸을 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건강 상태나 몸이 계속 아플 겁니다. 몸이나 뭐 경제적이나 모든 걸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당장 신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기운들을 다 뺏겨내고 이제 조상이나 허주신 그리고 정말로 오시는 신의 이 가리를 조금은 잡아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본인도 뭔가의 정성 기도를 드리면서 신과의 접을 할 수 있는 기운을 조금은 받아야 되니까 조금 제가 인도는 해줄 생각이에요. 여기도 그렇지만 네. 밖에도 그렇고 네. 여기 일단 화장실 네. 어디가 또 화장실이야? 여기인데 제가 여기서 이 목 잘린 둘이 이렇게 딱 몇을 보면서 있고요. 여기는 바닥이 다 탱아 그림이 보이고요. 어쨌든 그 괴물도 보이고 어쨌든 신장 탱아도 보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네. 너네 집은 들어와 보니까 첫째는 네. 햇빛은 들고 이런 건 좋은데 네. 기운 자체가 네. 너무 음기야. 네. 그럼 귀신 좋아하는 네. 그럼 구석으로 몰리겠지. 네. 그럼 측신이 있겠지 화장실에. 그래서 여기랑 저기로 네. 계속 다녀. 그러니까 너네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인데도 꼭 나간 집? 기운이 안 사는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너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집을 고쳤는지를 선생님이 조금 둘러보고 동티바람이 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막아줄 테니까. 아 저기 바닥에 이거 원래 이 바닥에 이게 없잖아요. 저쪽이 화장실에 그걸 아저씨가 먼저 본 주인한테 저한테 팔 때 말고 그 아저씨가 이걸 그 아줌마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걸 고쳐달라고 그 바닥을 있잖아요. 그걸 세워달라고 그랬다대요. 그러니까 없는 걸 세운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긴 부족해서 화장실에 척신에 예. 동티가 난 거야. 예. 그래서 저기 화장실에 원조고 예. 들어가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가 거의 쓰는 게 이쪽이야. 그러니까 너가 쉽게 말하면 엄의 기운을 신의 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눈에만 띄는 거야. 더 많이 단선 눈에는 안 보인다. 너만 느끼는 거야. 그 동티바람 오늘은 동티 잡아줄 테니까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해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에 딱 걸렸어 지금. 이게 다 엄마 엄마 거예요. 엄마 불사이고 엄마 평화고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너 죽겠다 진짜. 왜 갖다 놓으셨대? 아니 이사할 때 엄마가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저희 집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엄마 집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사를 하셨을 거 아니야. 다른 데 이사했죠. 그럼 못 가져가신대? 예, 예. 그럼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갖다 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 너 이사하고 바로? 예, 2년 전.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서 같이 지금 확 충돌이 생겨버렸잖아. 여기만 있는 것도 이 방에도 있지. 아까 저기 방에 안방에도 있지. 곳곳이 지금 봐라. 여기는 해바라기에 좋아해. 여기도 뭐 부처님 모셔놨지. 아 그러면 이걸 정리를 산방에다 딱 이렇게 제대로 뭐 모셔놓든가 그게 안 되게끔 충이 안 나타나도록 기운이 안 뻗치도록 방패를 해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머니 물건은 가져가시는 게 서로가 좋다. 그리고 이 불상에 저 원래 불상들은 신은 눈을 다 가리고 옮겨야 되거든요. 저걸로 살이 나온단 말이야. 이제 기운이 나와. 응기가. 창희 씨. 네, 잠깐만. 이제 이 불상이나 모든 이 동상이라 치자면 이 눈으로 통해서 기운이 다 전파가 되고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럼 이거는 어머니가 모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뭐 철학만 봤다 했지만 내가 보니까 이렇게 모셔놓고 다 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운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고 눈을 통해서 이 집안에 다 기운을 풍기다 보면 이 집에 사는 식구들이 응기에 침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집에 저 사례자가 신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당에서 위하든 이런 불상이나 갖다 놓으면 그리고 돌, 나무 지금 다 짬뽕이 돼가지고 모셔놓으면 사례자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집에서 나가지도 말고 엄청 위험한 일을 이분들이 너무 모르고 무지하게 저지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거지 신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모셔놓으면 귀신이나 신이 우리가 왕래를 하잖아. 호주에 허공에 떠돌다 보면 이런 게 집이 돼. 그럼 다 앉아. 조상도 앉고 귀신도 앉고 항아리 그럼 액자 이런 걸 다 보낼 거야. 그럼 하나도 없이 살아. 그리고 좋아 다 없애고 어머니가 모시던 걸 이제 뭐 사정상 이 집이 좀 늘다 보니까 이 집에 다 갖다 놨는데 그 기운들이
창희 씨 몸으로 다 온 거죠. 근데 어머니가 갖고 있는 기운과 창희 씨가 갖고 있는 기운이 틀리는데 이게 물건이라 치더라도 타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갖다 놔도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들하고도 사는데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창희 씨만 그런 거는 창희 씨가 원래 제자 몸주고 신가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기운이 열려버린 상태였죠. 네, 화장실에서 귀신을 보고 뭐 탱아도 보고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다고 사례자가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 집을 이사 오기 전부터 화장실을 고치면서 철물에 척신해서 간동이 일어난 동티가 난 거예요. 그런데다 이사를 오면서 이제 어머니가 모시던 신의 기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으킨 거죠. 이 집안에 동티가 난 걸 잡으려고 이제 붉은 소금을 볶을 거예요. 소금을 볶는 이유는 이제 부정한 기운을 없앨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운을 정화시키려고. 그 다음 고추씨를 같이 볶을 겁니다. 고추씨는 잡기를 물 때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볶은 다음 이제 쑥을, 마른 쑥을 넣어서 불을 붙일 거예요. 자, 이 연기로 온 집안을 다니면서 자, 첫째는 화장실에 척신해서 동티가 난 걸 먼저 잡을 거예요. 자, 김씨 가정. 자, 이명당 떠나요. 동티 잡자, 동티 잡자. 자, 동티는 물러가라. 동티가 나게 되면 귀신들이 왕래할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는 거 동티라고 해요. 그 틈을 이용해서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뭐 상문이 나거나 이런 주위에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다 보면 주당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걸 동티라 하는데 이제 집을 고치거나 그리고 다른 물건들에서 동티가 난 거를 우리가 소금은 우리가 부정한 기운을 물리고 맑은 기운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고추씨는 이제 잡기를 없앨 때 그 냄새, 매운 냄새를 맡고 귀신들이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쑥도 이 기운을 정화시키는 엄을 양으로 만들고 정화시키는 기운을 쓰기 때문에 그걸 다 태워서 이제 볶은 다음 서로 연기를 내어서 이제 사방을 다 돌게 되면 여기 앉았던 귀신들이나 동티는 잠을 자게 됩니다. 몸주에 잠시 놀던 외할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형제자도 있고 조상도 있고 그리고 네가 제자다 보니까 허주허신 신인 척 나한테 예감으로 왕래하고 직감으로 주고 꿈에 선몽 주고 네 고집으로 이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 가슴에 벌써 집을 짓고 있다. 호 그냥 손가락 먼졌어. 호 조금만 여기 붙어있고 다리로 붙어가면 할머니 할머니 왜 제자 시키고 싶어? 왜? 얘는 가야 돼. 왜 가야 됩니까?
얘는 가야 됩니다. 할머니 외손녀인데 이 아이는 벌써 김씨 집 시집을 간 손녀야. 출가 외인이야. 외할머니가 와서 어떡해. 근데 가야 됩니다. 갈 겁니다. 네. 가도 할머니는 안 된다고. 할머니가 무당했든 실력 갖고 와서 할머니가 도와준다고 오신다 해도 할머니가 신으로 모실 수는 없다. 할머니가 뭐 대신으로 도와줄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빌어주려고 왔어요. 빌어주려고? 네, 우리 새끼 부산에서 그렇죠. 빌어주려고. 빌어주려고 왔죠? 맞습니다. 할머니, 근데 지금은 손녀 몸에 있으며 손녀가 한쪽이 다 아프대. 갑시다. 후. 갑시다. 손녀가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지. 후. 자, 할머니 가시고. 꿈에 천몽 주고 자몽 주던 오빠. 억울하지? 청춘이 억울하고 서럽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꿈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는 오빠였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급살로 가다 보니 너무너무 한이 되고 원이 된다. 그래서 그 원정 너는 잘 살아라고 왔던 게 동생하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동생 몸주로 이래 왕래하다 보니 니도 힘들고 동생도 힘들다. 네가 뭐 사랑한 동성씨. 그렇지. 사랑하는 동생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다 못 살았던 것까지 우리 창이가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빠가 싫었어. 아빠가 싫었어. 아빠가 싫었어. 아빠가 없을 땐 너 어디서 오시면 내 집에 올까 싶어서. 그렇지. 아빠가 싫었어. 무섭지. 무섭고 두렵고. 아빠가 싫어. 죽어도 아빠가 싫어? 아빠가 싫어. 아빠가 너한테 죽이려고 했는 게 진짜 그러려고 했는 거겠나. 근데 저는 아빠가 싫어. 그렇지. 근데 우리 동생이 불쌍해서. 우리 동생이 불쌍해. 지켜주려고 왔어? 어떻게 지켜줄 거야? 어떻게 지켜줄 건데?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저는 떠나야 되겠죠. 불쌍한 거 맞다. 근데 야 오빠야 네가 가야 동생이 안 아프다. 다 원망해도 소용없다. 우리 막내가 벌써. 그치. 근데 그래서 장군복 입고 꿈에 선몽 줬어? 어디 가면 다 신받아라 하니까 네가 장군이라 돼서 도와주려고? 근데 너 장군 할 수 있어? 아니지? 네. 그러면 그 옷도 벗고 훨훨 날아가 있어. 나중에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창이가 조금 좋아지고 할 때 너도 다 풀어줄게. 창이가 어떤 삶을 살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이래 아프면 산들 희망이 있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가야죠. 그래, 잠시 물러나 있어라. 오. 아기도 가자. 선녀야? 선녀야? 선녀 하려고 왔어? 누군데? 희야 언니. 언니지? 희야 언니. 희야 언니가. 근데 야는 나를 몰라요. 모르지? 태어나기 전에 네가 그랬겠지? 그치? 근데 희야. 근데 나는 진짜 억울해가 갔어요. 억울하게? 예. 뭐야, 어떻게? 장병으로 갔어요. 엄마한테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태어났어요. 그치. 근데 우리 아빠란 사람이 저를 덮었어요. 덮고
네, 버려봤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저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네. 살 수도 있었는데 네. 죽은 것 같지? 네. 아빠 자식이 아니랬어요, 저를. 아빠 자식 맞아. 엄마가 어디서 애를 뵈갖고 온 것처럼 네. 얘기했지. 네. 근데 아니야. 아빠 자식 맞고. 근데 난 불쌍해요. 우리 희야. 불쌍하지? 불쌍해요. 너가 다 언니고 오빠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네. 희야 몸이 어떻게 지금? 아, 불쌍한데 못 떠나겠어요. 왜? 너무 불쌍해서.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해줄 수는 없는데 너무 불쌍해요. 희야가 네.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맨날 아픈 게 좋겠어. 제가 다가 안 아픈 게 좋죠. 그렇지. 네. 너도 아프니까 힘들었지. 네. 아프니까 버림 받았지. 네. 너도 그래 생각이 들지. 네. 근데 희야도 아프니까 버림 받을까 봐 걱정되지. 네. 엄마도 버릴까, 언니도 버릴까, 네. 아버지도 버릴까, 네. 그리고 저 아들도 버릴까 네. 걱정되지. 안 버리게 해줄게. 희야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네. 너는 지금. 오빠랑 네. 어, 할머니 손잡고 잠시 물러나 있어. 그래야 동생이 건강해. 좀만 기다려. 선생님이 나중에 다 풀어줄게. 어? 근데 가기 싫어. 안 가면 어쩔 건데. 응? 응? 아프게 하면 가야 될 건데. 응? 뭐 엄살이야. 나 손가락 먹으려는데. 어? 여기 살 수 있겠어? 아니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잠시 물러나 있어. 나중에 오빠랑 다 풀어줄게. 아. 어, 비켜 앉아라. 네. 이 몸에 안 돼. 네. 어, 옳지. 선녀 니 거 가. 반지, 꽃반지 니 거 가. 어? 내 것만 갖고 있었지? 아니, 저 거예요. 니 거 가. 아빠가 해준 거. 아빠가 해준 거. 어, 이거 갖고 가 있을래? 네. 어? 이거 좋아? 네. 어. 알았어. 이거 갖고 저기 올라가 있어. 네. 어, 이거 니 거 태워줄게. 네. 알았어. 창이야. 네. 너가 시어머니 분한테 간다 하면서도 와 있네. 어? 어머니, 승우 할머니. 네. 어. 어머니 갑시다. 야, 너무 불쌍해. 착 하나를 갖다가. 내가 그때 어.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예 야 앞에 이렇게 몰랐었잖아. 맞죠.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하고 저한테 달라진 적도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하자면 예예하고 어, 말을 나는 우리 큰맨으로 싫어도 야는 좋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요. 맞죠. 우리 승우도 보고 싶고. 그렇죠. 야, 너무 불쌍해요.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라 도와줄 게 있나. 네. 오면 가시손에 대해서 지한테 안 좋다는 것도 알면서도 내 아들이 이걸 다 못 지키다 보니까 그것도 죄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손잡으러 오고 며느리 보러 왔는데 이것도 가시손이 되니 할머니 어머니 갑시다. 잠시 물러나 계세요. 안 그럼 며느리가 아파 자꾸. 불쌍해서. 그죠? 응. 어, 나중에 김씨 같은 거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래 아셨지요? 예. 오, 그치. 두 개만 뽑아볼래? 자, 오늘날에 너의 이제 사주로 보면 나 신의 제자는 분명하나 현재에는 조상 가물이 더 먼저 앞을 섰다. 조상 가물이 앞을 서면서 엄마가 모시듯 이제 신령님의 표적이나 신의 영상들이 너의 집에 들어와 있으니 여기에서 상충을 이루게 되고 충돌을 일으키니 네 몸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야. 그 전까지는 아무리 신기가 있고 기운은 있다 해도 네가 자제할 힘도 있었고 조금은 기운이 남았으나 이태에 이사를 오고 살림이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조상도 더 많이 니한테 들어오게 되고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놓고 봉티를 잡아놓고 터주 성주신이야. 이제 그래도 조금 3대간 로터지신을 눌러놓고 나면 이거는 동서남북 길문
막힌 문을 연다는 뜻이고 이건 네가 원하는 소원 성취시켜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선은 이걸 하고 나면 잠도 좀 잘 잘 거고 먹는 것도 좀 편할 거고 대신 너는 집을 청소를 좀 깨끗이 해. 조항도 저렇게 네. 부엌도 네. 어지럽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하고 네. 그렇게 해야 밝은 기운도 계속 교류하면서 네. 너도 아들도 건강이 좋아져. 네.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다. 네. 창희 씨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신가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가물로 내가 활동적으로 하든 어떤 일에 방해를 많이 받겠지만 현재 상태까지 올 때는 빙의에 가깝죠. 이 집에 갇히고 물건과 어떤 기물과 그리고 조상령들에 의해서 지금 갇힌 상태예요. 아무리 집의 기운을 내몰았다 해도 몸주에 있는 기운을 이제 빼려고 퇴마를 했는데 벌써 오빠가 장군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와 있고 외할머니가 무당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창희 씨한테 계속 너가 이 업을 받아서 모든 걸 잡아야 된다고 세뇌를 계속 시켰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무당을 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고 그런데 외할머니가 신이 돼서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빠도 불쌍하고 동생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떤 장군이 되어서 신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니도 이제 어릴 때 갖는 언니도 이제 불쌍하니까 와 있는 거고 그래 이미 몸은 조상한테 반은 뺏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퇴마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마를 했다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그렇다고 당장 뭐 신내림을 받거나 뭐 어떤 구설을 해서 뺏기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조금 시키면서 기운을 조금 잡아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할 때 조금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걷기 운동을 하든 청소라도 깨끗이 하고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엄마 짐 있을 때는 항상 어깨가 무거웠었어요. 여기도 바로 엄마 짐, 저기 봐도 엄마 짐이고 내가 어떻게 할 그게 안 돼. 내 몸은 아프고 그 지금은 짐이 빠지니까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지금 가슴이 있는 게 뭐가 푹 떨린 것 같아요. 떨리고 지금 내가 또 퇴마를 받아서 그런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덜 하는 것 같아 지금. 기도하러 가고 선생님 만나고 이러려고요. 너무 시원하고요. 가슴에 엉어리가 진 게 팍 뚫린 것 같아요.